U라는 거는 요 수평선 기준으로 해서 시작된 거에 쭉 165도짜리 선을 그려주시면은 요 대각선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어 끝점 찍고, 자, 좌표는 골뱅이, 거리값은 74.7, 꺽쇠 각도는 165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골뱅이 74.7, 꺽쇠 165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은 정확하게 각도가 몇 도가 나와야 되냐면 90도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90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선 60도짜리 얘도 마찬가지 짝대기 열심히 그시면 돼요. 짝대기 하나 그리고 여기 짝대기도 하나 거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여기 각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각도는 현재 요 각도니까 아까 75도 나왔죠? 75도. 그럼 여기 15도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여기 각도가 아마 15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15도가 나와주면 15도 나왔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도라는 거죠. 두 개의 선이 평행하고 대각선이니까 요 15도만 나오면 이제 나머지는 구하기가 좀 쉽죠. 쉽게 얘기해서 0에서부터 요 라인서부터 요 라인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 15도 나와있으니까 15도 하기 60 하면 되겠어요. 정리하자면 15도 하기 60으로 해서 전체 각도가 몇 도냐면 75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값으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골뱅이 45.9 꺽쇠 마이너스 75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라인 명령어 입력하시고 끝점 찍고 골뱅이 45.9 꺽쇠 마이너스 75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각도를 뽑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각도가 60도가 나오면 되겠죠. 맞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거는요, 마지막 선이 정확하게 치수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냥 끝점과 끝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치수 기입해 주세요. 치수 기입해 주시고 빨강, 선이 굵게, 얇게 치수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세팅 다시 해 주시고 또 치수 기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수는 80.1, 두 번째는 34.2, 세 번째는 30.6, 그 다음에 48.6, 그 다음에 74.7, 그 다음에 53.1, 그 다음에 42.3, 그 다음에 74.7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9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셔서 저장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우선 똑같이 L 엔터 치시고요. 라인 명령어. 자, 우리가 우선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리자고요. 자, 우선 이거 조건 맞춰줘야 돼요. 초록색에 0.5로 바꿔주시고 다시 라인 명령어 한 점 찍어주시고 이미지점 클릭. 자, 첫 번째 좌표는요, 골뱅이 60, 꺽쇠 30도가 되겠네요. 이걸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골뱅이 60, 꺽쇠 3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뱅이 20, 꺽쇠 90이 되겠네요. 골뱅이 20, 꺽쇠 90,
그다음에 반대쪽 있잖아요. 반대쪽은 180에서 30도 더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180에 30도 더해주면 되니까 210도가 되네요. 골뱅이 20 꺽쇠 180도 하기 210 2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10도. 그래서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짝대기를 긋고요. 아까 짝대기 우리 그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짝대기 긋고 요 각도가 요 사이 각도가 30도만 나와주면 돼요. 30도. 여기 30도를 유지해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개념은 그렇게 해서 180도 하기 30에서 210도가 나온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 라인 명령 이용해서 다시 끝점 올라갑니다. 골뱅이 20 꺽쇠 90. 골뱅이 20 꺽쇠 90만큼에서 더 그려주시고. 아, 20이 아니군요. 40인데 상관없이 한번 더 하죠 뭐. 골뱅이 20 꺽쇠 90 한번 더 할게요. 20 꺽쇠 90 한번 더. 그 다음 마찬가지 골뱅이 20 꺽쇠 210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골뱅이 20 꺽쇠 210도. 그 다음 이번에 한 번에 그릴게요. 골뱅이 40 꺽쇠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골뱅이 40 꺽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 골뱅이 20 꺽쇠 210도. 골뱅이 20 꺽쇠 210도. 그 다음 마지막 끝점 연결시켜서 연결. 이렇게 해서 우측면에 있는 O자 형상을 그렸습니다. 자, 색깔 달리 할게요. 색깔을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을 바꿔주시고 색상을. 이번엔 반대쪽 아자죠? 아자 형상 그려볼게요. 반대쪽에 있는 아자 형상. 자, 반대쪽에 있는 아자 형상은 시작 위치를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끝점 찍어주시고 끝점 클릭. 우선 골뱅이 반시계 방향에 돌아가는 건요 20 꺽쇠 90도 넣어주시고요. 끝점 찍고 골뱅이 20 꺽쇠 90도. 그 다음 골뱅이, 자 얘는 방향이 180에 30 빼주면 돼요. 그래서 40 꺽쇠 150도 해주시면 됩니다. 골뱅이 40 꺽쇠 150도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골뱅이 20 꺽쇠 90도. 골뱅이 20 꺽쇠 90도. 그 다음 골뱅이 20 꺽쇠 150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골뱅이 20 꺽쇠 150도. 그 다음 골뱅이 60 꺽쇠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60 골뱅이 60 꺽쇠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방향은 20 꺽쇠 마이너스 30도예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30도. 그다음 골뱅이 20 꺽쇠 90도 넣어주시고요. 골뱅이 20 꺽쇠 90도. 그 다음에 끝점 연결. 이렇게 해서 아자 영상이죠. 아자 영상이 또 마음에 좋고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색깔 바꿔주시고 시작 위치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제 평면도 상에 있는 위에 있는 면을 그려보는데 얘는 보는 걸로 봤을 때 어짜 형상이죠. 어짜 애매한 어짜.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마찬가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 클릭하시고 원래 엔엔터 하셔야 돼. 엔엔터 끝점 클릭. 근데 엔엔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골뱅이 얘도 마찬가지 20 꺽쇠 마이너스 30도가 되겠네요. 첫 번째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30도. 다시요.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골뱅이 40 꺽쇠 요거는 플러스 30도가 되겠네요. 플러스 30도. 골뱅이 40 꺽쇠 플러스 30도. 그 다음 골뱅이
20꺽쇠 마이너스 30도. 골뱅이 20꺽쇠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 골뱅이 20꺽쇠 플러스 30도. 골뱅이 20꺽쇠 플러스 30도. 그 다음에 골뱅이 60꺽쇠 얘는 15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60꺽쇠 150도. 그 다음 골뱅이 20꺽쇠 얘는 180도가 되겠, 아니 210도죠? 21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0 골뱅이 20꺽쇠 210도. 그 다음 골뱅이 20꺽쇠 마이너스 30도. 골뱅이 20꺽쇠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 끝점 연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부분 작업이에요, 기자. 부분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그릴 수 있는 부분 다 그리자고요. 자, 우선 이제 직교 모드 활성화시켜서, 아니면 직교 모드 굳이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인 명령 이용하셔서, 이렇게 전가점을 연결시켜주세요, 전가점. 전가점을 연결시켜주시면, 어느 정도 형상이 나와요. 얘도 마치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좌표를 넣어줘야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20, 꺽쇠, 마이너스 90도 좀 되겠죠? 아이고, 다시.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선 하나 그려주고 연결 마찬가지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필요한 선들은 여러분들 찾아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골뱅이 20 꺽쇠 마이너스 90도 연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또 찾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골뱅이 20 꺽쇠 플러스 30도 연결 연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끝점 찍고 골뱅이 20꺽쇠 플러스 30도 그 다음 연결 마찬가지 연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 색상을 좀 맞춰주세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빨간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 빨간색 얘는 초록색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얘도 초록색 선 색깔 바꿔주시고 얘는 초록색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있어 보이네 그죠? 총 3개의 부품이 조립된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 색깔을 달리 하셔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아주 좋죠. 그 다음 다 하신 분들은 선 색깔을 이번에 하늘색으로 해서 선의 굵기 0.25로 해서 치수 기입까지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마무리 다 하신 분은 치수 기입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에서 이제 점점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이제. 저 벌써 다 했네. 각도만 넣어주면 끝나네 이제. 자 각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각도 여기 30도 뽑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밑에 수평선을 하나 그리세요. 가늘게 가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걸 이용해서 각도선 뽑아주시면 돼요. 그냥 뽑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쁜데요? 이렇게 막상 지어놓으니까 다 있으면 저장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